엄마가 근데 방금 낚싯대 치우라고 했잖아. 그래서 지금 문 닫고 하는 거예요. 낚시 정비를 오늘 안 하면은 할 시간이 없어요. 낚시와 관련된 일은 게을리하지 않는 기원입니다. 이거 언제 다 푸네요. 날이 쓸 수도 있겠다. 부르다가 연우! 예. 이리 와봐. 왜요? 저 아저씨 들어와서 학교 가, 아니 저 낚시 간다고 하면 그냥 학교 가라고. 예. 그리고 만약에 저 도깨 잡으러 간다고 하면 한번 갔다 오고. 나도 개뿔 친 것 같은 낚시 갔네. 소라나 잡고 와야겠다. 소라나. 오늘은 갯벌로 가이드를 나섭니다. 기원이가 안 하면 아빠가 해야 할 일. 기원이는 일손도 돕고 재미까지 있으니 일석이조라 말합니다. 네? 네? 내가 어디가 한번 말해 많이 잡혀. 이쪽 앞이나 쭉쭉 저기 끝에 돌아서 가야 좀 많아. 저쪽 끝이에? 저쪽 끝에. 네. 그래 갑시다 그래. 기원이의 지시에 따라 개잡이가 시작되는데요. 오늘 학교 가는 날 아니야? 맞아, 일단 이제 가야죠. 손님들이 끝나네. 여기 있다. 응. 여기 있어요! 물탕이요! 개가 제 아무리 꼭꼭 숨은들 기원이와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. 찾았다. 여기요. 커요 커요. 잘 봤어. 우후. 잘 잡는데. 손님들은 어린 기원이의 실력이 놀랍습니다. 여기 많이 나오네. 너 잘 알고 있구나. 알아? 어떻게 생긴 데가 많은지? 그건 저 잘.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물에 나온 거야, 바다에? 7살 때부터? 네. 힘들지 않아? 그때 힘들었죠. 그런데도 나왔어? 네. 재미있어? 바다에 나오는 거 재미있어? 벌써? 여보세요? 아빠는 아들이 학교에 늦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 어깨는 겁나. 어깨는 많지? 네. 엄청 커. 도끼가 돌 옆에 죽은 척하고 있어. 처음에 죽은 거냐고 들춰보니까 살았네. 10시 되면 나와야지. 이렇게 나왔어. 지금 몇 시인데? 지금 10시 넘었어. 진짜? 아직 안 넘었다. 몇 분이 몇 시인데? 37분. 다행이네. 얘가 많이 잡아줘. 기현이도 잡아줬다. 기현이라 그랬나? 기현이. 감 좋은 갯벌 가이드 덕에 어디? 오늘 수확이 좋습니다. 잘 잡았잖아요. 어깨 빨리 씻고 학교 가라고. 뭐냐? 누가 됐어? 응. 얼른 하고 씻고 학교 가? 응. 알았지? 올려놓고. 갯벌을 돌고 나니 학교 갈 시간이 빠듯한 기원이. 지각을 면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. 하지만 기원이는 어째 천하태평입니다.